아, 밥도 오고 계신가? 여기서는. 아니, 그래서 지난번도 그러면 굶으신 거예요? 아니, 밥은 따로 거기서 앞에서 뵀는데 밥은 괜찮은데. 왜요? 예? 뭐 하세요? 아니, 켰잖아요. 아, 그냥 아, 켰어? 네, 켰어요. 고민되지 않은 말이. 아니,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문자 하세요, 문자. 말해도 돼요? 아니, 뭐, 어떤 뜻으로 얘기를 시작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요? 서운하세요? 네? 서운하세요? 아, 꺼야 돼요. 아, 꺼야지. 꺼야지 말아줘. 이거 켜놓고 어떻게 말해요. 무슨, 지금 주제가 뭐야? 왜 본인 밥을 안 사줬냐, 이거. 아니, 말을 할게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타이밍이 밥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있을 때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뭔데요? 네? 먹을 게 이렇게 많아? 아, 그거 뭔데? 아예 그러니까 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밥하고 상관없지. 이게? 네. 근데 이제 끝나면 또 다음 분 오시고 하니까 바로 아니면 바로 녹화 들어가거나 지금 얘기해. 지금 나가서 얘기해야 돼. 네? 나가서? 네. 나와요. 다 따라 나와요. 아, 저좀 그거. 두분 따라 나오세요. 아, 네. 저도요? 네? 아니,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형님은 이거 하셔야죠. 어머. 뭔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귤이 아직도 아주 맛있게 팔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수능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푹 쉬시고. 새벽 4시에 여자 축구 중계를 했더니, 진짜 새벽 4시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보기도 힘들고, 중계하기도 힘들고, 선수들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시차가 정반대라 12시간 차이니까, 확실히 남미에서 할 때는 적응기가 더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시차만큼 일찍 가면 된다. 12시간 차면 12일 전, 뭐 이렇겠지만, 더 일찍 가야 된다. 브라질을 3번 가보고, 콜롬비아를 1번 가본, 네, 경험입니다. 한달 이상 전에 가야 된다. 4대 0으로 졌습니다. 목동기호 잘 보셨나 보네요. 축하드리고, 군대 갈 준비. 내년 후반 1년 뒤쯤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능 수험생이 1년 뒤에 군대 가라는 얘기는 요번에 잘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못 봤으면 내년에 군대 못 가잖아요. 수능을 또 봐야지. 축하드립니다. 군대 가라는 얘기는 수험생들에겐 축복. 물론 저희 형은 육수 하다가 군대를 갔죠. 아, 육수 하다 간게 아니라 삼수하고 군대 갔다가 와서 육수 끝에 합격. 뭐 소리가 나서 스프링 소리가. 이 책은 뭐 하는 책인 거? 이 책은 뭐 하는 책인 거? 네? 이 책은? 아, 그거 컴퓨터예요. 잠깐 제가 꽂을 거예요. 꽂을게요. 이거? 대본 그리고 네네. 이거 안 꽂으면 꺼지잖아.
네, 한 3시간 반 정도까지. 그러나, 잠깐만요. 그럼 서현숙 씨 올 때 꺼진다는 얘기야? 아, 제가 대본 드리고 꺼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리빈 걸어놨니? 아, 걸어야 돼요. 저희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거 좀 세팅을 할까요? 지금 대기방 때 빨리 걸어놔야지. 네네. 트위터예요? 어, 뭐? 어. 트위터요? 어떤 트위치? 아, 트위치요. 아, 트위치. 저 우산이 없어요? 나 트위터인 줄 알고. 옛날에 트위터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런 선물을 줬었거든요. 티셔츠랑 트위치가 아니 트위터가 영업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창기 트위터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방송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 실시간 뭐 답변 달기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트위터 한국 지부에서 이렇게 와서 맥주 잔 주는데 그 맥주 잔이 진짜 예뻤어요. 트위터 깨졌어, 깨먹었어. 그리고 티셔츠. 그래서 지금 당연히 트위터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위치. 아, 굉장히 유명한 마크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딱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트윗. 아니 여기 각 찍은 거 보면 바로 아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은 무조건 알 텐데. 트위터도 이래요. 아니에요, 트위터는. 아, 트위터는 이게 동글동글하고 이제 새가 이제 있고. 아니 근데 이 파란색 인간의 시그니처. 인지라는 게 트윗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해. 저희 이거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네. 어, 오프닝에 있을 건데. 서현숙님 그분 아니에요? 네? 수치열이가? 맞아요. 그 두산? 네. 자, 이거. 로베트 최대한 느끼하게. 그대만큼. 뭐지? 속보. 아니. 딱 벤트만. 아. 이렇게. 약간 기계로 나가고.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다시 한 번.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오케이. 꺼졌어. 프로포즈 연습 아니고요. 아, 오셨어. 벌써 오셨는데? 어째? 좀 일찍 오셨다고. 벌써 오셨네? 아, 부담스러워. 그 크리스틴 은우 씨가요. 프리스 대본 없는 얘기 하지 마. 칭찬이던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 가보라고요? 형 다음 주에 하자. 가셨어요? 나 딴 데 가셨어요. 뒤지게 싫으면 나가. 그럼 12시에 다시 오라. 근데 그거 응? 그 막 지스타 이런 데는 아나운서시니까 아예 못 가시죠? 그냥 아니 뭐 가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단 일정이 안 돼. 기도 했고 원래 호주를 내일 출발을 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나 금요일에 출발이라 못 간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또 그게 방송과는 관련 없는 일인데 이제 뭐 박지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허락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허락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지만 좀 뭔가 빠듯하고 그래서 네. 안 했죠. 침투부 그거는 이제 좀 따로 해주세요. 아 저도 굉장히 나가고 싶어요. 아, 나가고 그래요? 싶은데 네. 네. 맹분 의미 아니 의미 있는 거는 해주시니까 맹분이 있어요. 의미 있잖아요. 네. 무슨 아, 의미야? 에? 어떤 의미야? 베텐 그 식구. 아, 베텐 가족의 식구. 가족의 그 아니 베텐 식구로 가면 베텐 식구도 대부분 연예인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번에도 뭐 옛날에 뭐 소예랑 뭐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해달라고 왔는데 아 그거 안 되죠. 그런 걸 못 하죠. 아 그런 거 안 되죠. 침투부도 아이돌인데 좀 아무래도 좀 그게 있죠. 뭐가 있어요? 저는 그거 웹툰 작가. 좀 약간 야인. 아이돌이다. 똑같아요. 아이돌은 메인스트림. 아, 저희 TV 보기엔 똑같은 연예인들이니까. 저는 야인이라서 괜찮습니다. 야인? 아, 연예인과 야인의 차이? 아, 야인은 약간 뭐 돕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그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이런 세계에서는 방송에 나가는 게 이제 특별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방송계에서는 방송일 말고 그 외적인 게 특별한 일이니까 네. 또 이제 침투부에서 하시면 또 의미 있는 시간 또 보내실 수 있고 지금 카카오TV에서 침투부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날은 그 카카오도 한번 틀게요. 가끔 그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이제 뭐 파업 도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어떤 이슈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이 필요하다 당사자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외부 스트리밍 관련이나 팟캐스트 아니면 인터넷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시사 쪽으로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예. 이제 침투부를 시사로 분류하게 된다면 아 좀 아, 그런 그러니까 시사 아, 좀 시사로 하루를 잡으시면 아, 예. 시사 쪽으로요? 예 아, 일단 저는 나가고 싶다는 거 저는 하지만 제약은 이제 항상 각을 재봐야 되니까. 그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 지금 주셔요. 지금 얘기해 주시면 서현숙 씨 빨리 해야 돼서. 아, 아 제가 눈치 없이 네. 비볐네요. 5, 4, 3, 2, 1. 수법. 조민 탕수육 부먹 이찬. 부먹은 하늘이 정해준 것. 아, 다 보시는구나.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11월 20. 아, 오늘 좀 지연되네. 뭐 하시는 거예요? 서현숙 씨 오셨는데. 네? 내가 욕 먹는다고 빨리 와요. 학교에서 빨리 없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의자 좀 잡아줘. 안녕하세요. 11월 24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딘딘 드리브어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만화가 주우민 작가가 탕수육 부먹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며 부먹 예찬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침투부에서 주우민 작가와 이말년 작가가 침펄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찍먹 부먹은 아예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SNS에 선언하면서 부먹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탕수육은 그냥 갱먹 아닙니까? 그냥 먹는 거. 네. 부먹이든 찍먹이든 있으면 무조건 먹을 거잖아요.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네. 안 먹으면 토론하는 거 인정. 네. 어차피 먹. 아, 채팅창은 네. 처먹이, 처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복먹. 복먹?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주호민 작가가 부먹 예찬을 하면서 SNS에 올린 사진에 이말년 씨도 캡처가 같이 되어 있던데 역시 침투력이 대단합니다. 오늘도 베텐의 침투에 있는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 줄 고민을 보내주시고 고민 문자와 함께 받고 싶은 그림도 요청해 주시면 이말년 작가가 힐링툰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 배성재는 또 먹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베테랑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써놓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리밋 걸었나? 네, 걸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 이상하시네. 우리 요즘 약간씩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시공간을 넘나드는 혼란한 패션의 아이콘,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아, 지난주는 서현숙 씨 방송 때문에 한 주 쉬셨고, 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땐 반바지에 패딩 패션으로 아주 과감한 룩을 보여줬는데, 아, 오늘의 패션은 뭔가, 네. 그 배신맨 컨셉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 트윗땡. 예. 예. 트윗땡의 협찬 옷 같은 것을 입고 오셨어요. 어, 저번에 이제 겨울이게 여름이게 패션. 예. 그 겨울과 여름 둘 다 즐길 수 있는 패션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음흠. 이번에는 아, 오늘은 게임 한번 푸지게 하고 싶다 컨셉. 어. 위에 게임, 예. 그 마크. 예. 이 중간에 그 게임 그 방송 보는 그 업체. 어, 지상파계 인방이게 패션인가요? 그렇죠. 예. 어, 카카오 TV계 트윗땡이게 패션인가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제가 듣자 하니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고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가족 여행으로 또 베트남에 계실 것 같은데. 네. 베트남에서 뭘 하러 가시는 거죠? 베트남 그냥 그 부모님 모시고. 네네. 그 효도 여행. 효도 여행. 그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 다녀올 것 같습니다. 좋네요. 동생이 진짜.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아들이 한번 하고 딸이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돈은 똑같이. 똑같이 내고? 예약은 동생이. 어, 궁요롭네요. 뭔가. 풍족함이 느껴집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되나요? 예? 원래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자주 효도여행 가기 어렵죠. 가족여행, 아, 효도여행이라는 건 부의 상징 아니겠어요? 아, 저도 처음 가요. 그래? 제 여행만 다니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해외 많이 갑니다. 자, 에이펙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이말년 씨 앞으로 5912님, 이말년 형님, 간만에 이말년 검색해봤더니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잘생겼고 지금과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훨씬 늙었는데 프로필 사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초록창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사진이 저 대학교 4학년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돼가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늙어졌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제가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제가 올리면은 제가 선정한 사진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보다는 그 여러분들이 다 그 뜻을 모아서 그렇게 바꿔주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항의를 많이 누르신 다음에, 네.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하면 알아서 그 초록창이 바꿔줄 거예요. 어, 수염만 그리면 좋은데 차라리. 아, 근데 그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아, 이 정도면 국민 기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성재형도 바꿔야 되지 않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저야말로 사실 좀 찔리는 게. 10년 넘었나요? 10년은 안 넘었습니다. 아. 6년 됐어요. 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예. 지금 그 제가 입사일에 가장 그 저체중을 찍던 시절을, 아. 올려놓고, 기억을 해보니까, 예. 저희 아나운서 팀인지 홍보팀인지가 가끔, 예. 뭐 이렇게 메일 같은 게 옵니다. 혹시, 예. 뭐 포털 사이트나 어디, 예. 뭐 이렇게 프로필을 좀 변경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 사진을 최신 걸로 제출하세요 하는데, 예. 항상 그냥 지워버렸어요, 메일을. 아, 예. 왜 그러셨죠? 그때 사진이 더 나으니까. 아, 그냥 새로 찍어야 되기도 하고. 딱히 뭐 증명사진류를 찍지도 않고, 프로필이나. 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찍은 기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잡지 사진 이런 거를 프로필 올리면, 네. 너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마치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귀찮은 게 이제 더 큰,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예. 맞죠? 확실한 거죠? 예. 이게. 새로 찍으면 재앙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과거형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배장 법사 그냥 올리면 되지 않네요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요. 프로필 사진은 그 안 건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가만 냅두는 게 낫습니다. 막 너무 그 막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막 못 견딜 때 그때 바꾸는 게 그 바꾸는 적기입니다. 그래요. 7662님, 이말년 작가님의 팬인데 작가님은 강연 안 하세요? 주호민 작가님은 강연을 많이 하던데? 라는 강연 요청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강연하고 사인회는 제가 안 해요. 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네. 왜 안 합니까? 강연은 뭔가 좀 이룬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아, 이말년 작가 정도면 엄청난 네. 커리어인데. 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사람이 맨날 인터넷 방송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설교를 하나요? 근데 그거랑 이제 다른 게, 그 강연 가가지고, 그 2 더하기 2는 중노동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아, 1 더하기 1은 중노동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2 더하기 2는 더니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기대하고 딱 착석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뭔가 좀 의미 있는 말을 좀 전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채팅창엔 에이 박펠레드 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걸로 하면 박펠레드 하면 안 된다고 하신 분도 네, 있습니다. 자, 침소리를 많이 강연에서 하면 방청객들 흠뻑 젖을 듯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조조전 공략 같은 거 하라고 강연. 아,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건 한 50부작으로 해야 돼요. 아, 이것도 컨셉이네요. 강연이게 침소리게.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진 않고 들어드리고 성의 보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써주세요. 저희가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자, 이번 주는 뭔가요? 제가 어저께 네. 그 아내가 모임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잠깐 이제 수영이랑 이제 놀았어요 단둘이. 노는 중에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수영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예. 갑자기 이제 상황극 들어갔어요. 말이 느려지는 마법에 걸려서 설정 마법 말이 느려지는 마법에 걸려서 노래를 부르면은 이 마법이 풀린다 이런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소용아 노래 좀 말이 느려졌네 이거 계속 아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맨날 노래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래 이렇게 계속 하다가 두 번째 노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아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해서 네 못 하더라고요. 아 애창곡 딱 하나만 해놨군요. 그래서 저도 바로 마법이 풀리면 안 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마법이 풀리면 그냥 노래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한 소절만이라도 하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예.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30분 했거든요. 네 울었어요. 아 결국은 부담감과 이 아빠의 마법을 풀 수 없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듣기 싫어서 아 듣기 싫어 아 귀 테러까지 무서워서 좀 그쵸, 무섭죠. M 예. M 아시죠? 예.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앙드레 김 선생님이고요. 예. 그래서. M은 니네 안에 들어갔어. 이런 거죠. 아니, 성대모사 왜 이렇게 잘하세요? M은 그 느리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네. O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말이 느려지는 거는 다르죠, 좀. 그래가지고 예. 엄마 왔는데 막 울어가지고 엄마가 왜 우냐고. 예. 그래서 제가 아우, 얘가 컨디션이 안 좋은 아. 예. 그 무섭게 했던 것은 딱 삭제해버리고. 근데 이제 추억에 걸렸어요. 아, 어떻게? 7살이니까 말할 줄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 간파를 못했던 게. 아. 패착이지 않았나. 아, 아내분께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묻으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쪼르르 얘기하는 바람에. 예.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말투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저도 그 막, 못난 아빠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냥 마법이 풀리면 거짓말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시나리오대로 좀 하고 싶었거든요. 마법을 하면 풀리고 감동 딱 하고 화해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이게 모두가 아. 행복해지는 해피엔딩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해피코드로 노래 한 소절만 했으면 아 근데 이제 막판에 예. 아이는 울고 아내에겐 추악이 걸리고 예. 아
새드 엔딩이었군요. 또 소영이에게 또 좋은 추억 하나 안겨준 것 같아요. 하루가 마감됐죠. 네. 아, 자존심 강한 두 강자의 대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배성재랑 소영이 공통점, 부를 줄 아는 노래 하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뭐 부르세요? 예? 네? 뭐 부르세요? 아,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라고. 그 아픔까지. 네. 아무튼. 아, 그래서. 예. 리빙 포인트는 뭐예요? 아, 리빙 포인트 뭐더라? 예. 잠시만요. 아, 오늘의 리빙 포인트. 네. 장난칠 때에는 10분까지만 하는 것이 좋다. 아, 30분 했다가. 파스들이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아, 1절만 해라. 네. 4절까지 가지 마라. 뭐 이런 느낌. 10분 정도가 리밋이다. 네. 2절, 3절, 4절, 막 5절 막 계속 했죠. 10분도 길다고 하신 분 있고. 10초만 넘어도 지겹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준비해 오신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여기 싸웠잖아요. 그래요? 네, 이번엔 리튼. 이번에는 그. 아니, 방금 받은 대본인데? 이게. 예. 진짜 아마추어는요. 네. 매일을 그 정해진 시간 스케줄대로 계속 그 훈련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매일 같은 양의 작업을 해요. 네. 근데 진짜 프로는 영감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 딱 확 한 줄을 아 일필 휘지로. 네. 아니 아까 근데 오시자마자 이면지를 뒤적뒤적거리시던데. 네. 거기서 뭐 단어들 보면서 영감 얻으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녁 도착해서 네. 이면지함을 뒤적거리면서 네. 영감을 구하는. 뭐 없나? 이게 프로의 자세예요. 막 닥쳐왔을 때 그 영감의 몸을 맡기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리빙 포인트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경일님 보내신 거 볼까요? 최근 자각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있는 꿈이요. 예지몽일까 싶어서 꿈이 시작되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로또 번호를 검색하는데요. 네. 문제는 꿈속 컴퓨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꿈속의 컴퓨터 해상도 높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로또 당첨돼서 파수들 멸시하는 그림을 UHD 화질로 그려주세요. 로또 당첨되면 주변에 멸시할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하필이면 파수들을 멸시하고 싶다. 채팅창에 거 네 입소 번호라고 하신 분 있고 2020년이면 딱 2년 뒤니까 예, 예. 입소 번호의 느낌도 있네요. 군번. 아, 컴퓨터는 컴퓨터니까 그 발표할 때 그 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컴퓨터랑 적용을 이제 똑같이 해보면은 해상도가 낮을 때는 이제 좀 그 그래픽 카드가 과부하 걸리거나 하면은 이제 좀 그 깨져서 나오거나 느리게 나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이제 뇌 용적이 좀 부족한 걸 수 있으니까 호두를 많이 드셔라. 아. 뇌를 이제 튼튼하게 강화를 시켜주면 좀 고화질로 좀 송출이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저희 청취자 김경일 님이 머리가 나쁘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예. 꿈을 담당하는 부위가. 아. 좀 좀 부실할 수, 그러니까. 뇌 용량. 부실할 수가 있지 않지 않을까. 아. 네,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두뇌 개발을 해라. 예. 우문 우답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안경 쓰고 자라는 답도 있는데. 우문 노답이라고 하죠, 전문. 우문 노답. 네. 아, 그러니까, 김경희 씨의 머리 CPU를 업그레이드 해라라고 준비해 계신 건가요? 그쵸. 아니, 그 메모리, 그 램을 좀 추가해달라. 여러분, 이 무례함은 절대 베텐의 공식 입장과는 다릅니다. 아니, 호두 먹으라는 게 뭐 덕담이지 뭐. 호두 먹으라고도 말 못합니까? 아, 그래요. 아니, 왜 외장하드도 달라고 하죠? 아니, 호두 많이 드시면. 예. 그리고 호두 많이 드시면 좋은 거 뭐예요? 요거 이렇게 돌리면서. 호두 알 두 개 돌리면서. 아, 혈액순환도 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까득까득 하면서. 네. 저 하나 잃어버려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뇌디스크 조각 모음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이거, 이게, 싸지방 꿈을 꾼 거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싸지방 그래픽 해상도. 네. 아, 이거 해몽 시간인가요? 예? 해몽 시간이에요? 모르겠어요. 꿈꾸면 아, 지금 채팅창에 말년이 형 호두 깨져볼래? 라고 하신 분인데, 혹시 김경일 님인가요? 아, 지금, 예. 예. 되게 그 달아올라 있네요. 그쵸. 네, 채팅창에. 예. 자, 1호 이사님 거. 제 방엔 지구본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20년 넘게 제 방 한 편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사실 본 적은 거의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버리기엔 정들었는데 혹시 지구본을 리폼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그림은 지구본에 줄을 묶어서 산책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반려지구본이시네요. 계속 이제 같이 지낸 뭐 그런 건가요?
20년이면 정들만 하긴 한데 산책하는 그림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했고 요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어주세요. 지구본 원하십니까? 네, 소영이 교육용으로 그, 네, 알려주게 저어주세요. 아니면은 꼭 그 아쉽다 헤어지기 아쉽다 이러면은 흔히 하는 방법 그거 있잖아요. 돌려서 멈춰서 여행 가기. 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 그렇죠. 네, 그거 하세요. 저금통으로 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 바다를 갈라서 그건... 미러볼로 리폼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거 거울 그 조각 같은 거 붙여가지고요 유리 조각.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블루투스 노래방 만들 때 미러볼로. 어 전... 김풍 작가님 그 거기 있어요 되게. 지구본 미러볼? 아니요 그냥 미러볼. 아 그냥 미러볼. 집에서 미러볼을 설치했어요. 어 저희도 있어요. 네? 아 저희 베텐 미러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거 아니로 빌려 쓴대요 다른 방송. 아 부자 방송 거. 아무튼 찍었는데 옛날 소련 나올 것 같다고 20년 된 거면. 아 소비에트 유니언. 그죠. 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괜찮네요 근데 지구본은 근데 집에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저도 지구본을 좋아해가지고 네. 가끔 지구본을 버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달라고 해서 집에 갖고 오거든요. 근데 가져와요. 네? 그걸 왜 가져와요? 아, 저희 그 같은 네. 통로에 2층에 사시는 분이 지구본을 버리시는데 그게 전원을 꽂으면 지구본이 천천히 돌아가는 게 있어요. 네. 자전하듯이. 그래서 네. 너무 아까워서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지구본을 수집하시는 거예요? 아, 수집은 아니고 그전 거 이제 제가 그거보다 못하니까 버리고. 아 예. 교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피콜로인 척하면서 지구본을 주먹으로 깨보자. 피콜로 전투력으로는 지구는 못 부셨네. 프리더 정도?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피콜로요? 피콜로 대마왕? 대마왕 시절에는 못 부실 것 같은데 그 베지터가 처음 지구 왔을 때는 부실 수 있었잖아요. 그 갤리크포인가 그걸로. 갤리크포.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에 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죠. 그 전투력 이상이면. 피콜로가 지구를 부술 정도로 성장을? 크리링도 그럼 부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 크리링이요? 네. 그냥 애취해도 부서질걸요? 그래요? 예, 의도한 채로 애취하면. 무천도사도 달을 부쉈는데 피콜로가 지구를 못 부수겠느냐라고 하신 분들. 거진 다 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분들은 그럼 싸울 때 조심조심해요. 다른 곳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막 좀 그런 것도 많고.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오마이걸 불꽃놀이. 아, 이거 드래곤볼. 태양계 본도 있나? 그런 거 있어요. 막 별자리 아시죠? 그거 막 까만색으로 된 거. 그거 예. 그것도 있고 막 쏘면은 막 여기 다 되는 것도 있고 막 천장에 그런 거 진짜 좋아. 전 교본 거 가지고 지구본 모양이나 뭐 이런 세계 지도 같은 거 뭐 이렇게 쌈박한 게 새로 나와 있으면 사요. 아 집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 감상. 네. 아니면 그냥 구글 어스로 보는 거는 이게 화면을 보는 거니까 아, 맞아. 좀 그런데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벽에다 해놓고 그렇게 한눈에 보면 아. 네, 뿌듯합니다. 이게 내 별이구나. 그게요?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헌교님의 고민을 만나볼까요? 베디가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던 사진을 보면서 와 정글 진짜 최악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래도 군대보다 낫지 이러더라고요. 어? 누가 그랬죠? 그러게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는 건 참겠는데 벌레는 못 참을 것 같거든요. 같은 기간이라면 정글 대 군대 어디를 다녀오시겠어요? 뭐가 더 최악인지 결정해주세요. 내기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정글 법칙과 진짜 사나이 섭외가 들어온다면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림은 군복 입고 정글 가서 벌레들 기어다니는데 그 위에서 유격체조 8번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친구랑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삭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글 갔다가 예. 와 여기는 군대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다가 예. 그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예. 댓글로 엄청 욕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막 댓글에 저 자식 어디 군
전식 면제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때였어요. 아, 뭐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도 그 또 1년 1년이 또 다르거든요. 그게 네. 지금 그때 그 가실 때는 막 좀 그랬고 지금은 좀 많이 군대에 대해서 좀 그거 좀 그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또 운전병이었다 보니까 어, 꿀 빨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저는 상병 2호봉까지 정말 삭막한 수송대에서 작업하고 정비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거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고 정글은 뭐가 힘드냐면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잠자리 잠을 못 자니까요. 초반 한 이틀 동안 못 잤으니까요. 그러면 군대 대 정글. 아, 근데 군대랑 비교가 안 되네. 군대는 네. 이게 제 인생에 상당히 긴 시간을 네. 군대를 갔다 오는 거, 이게 기간이 비교가 안 될 뿐더러 네. 또 군대가 갖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아, 네. 예. 비교는 안 되죠. 저는 정글대 군대 가라고 하면 전 군대 가요. 정글은, 아, 군대는 밤 나오잖아요. 네. 배식. 네. 저 정글 가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편식해서. 편식 때문에. 그리고, 손이 좀 약간 똥손이라고 하죠. 소위 네. 말하는 여물지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 작업을 못한다. 어차피 김병만 씨가 근데 네. 맛있는 걸 잡아오고 네. 사냥한 거를 이제 리액션을 잘해주면 돼요. 아, 병만 형 역시 네. 이런 느낌. 그다음에 구워서 맛있게 해서 주기 때문에 네. 받아 먹으면 또 됩니다. 아, 그거보다 그 고순튀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순튀, 고등어 그 뭐더라? 순살 튀김. 고등어 순살 튀김. 그렇군요. 아무튼 이만현 씨가 가면 볼만하겠는데요, 진짜? 저요? 네. 사실 정글에서 좀 못 견디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맛이 있어요. 저 아마 거기 가면 진짜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 짜증 내다가 김병만 씨한테 한 대 맞고 기사 나와서 뭐 이슈는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 코코넛 크랩 같은 거. 네. 괜찮지 않겠어요? 코코넛 크랩. 네. 그 뭐더라? 개 그거요? 그거? 아, 네네. 그거 맛있다는 거? 네. 아, 고순티가 났다? 고순티 먹죠. 고순티에 그 뭐야, 그 된장국. 그거랑 그 해파리 냉채복 그건가? 아. 무침인가? 그거. 이만년 씨가 꼭 가서 제가 정글에서 표정 안 좋아서 욕먹었던 과거를 네. 지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 가면은 그 네. 뭐지? 그 뭐죠? 그 야자 코코넛 그 뭐 있죠? 물 그거. 두리안. 아, 두리안 말고 그 코코넛 물. 코코넛? 네, 예, 그거 있잖아. 깨면 나오는 수, 거. 수. 예. 예. 그거 먹느니 차라리 버디언 먹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진짜 사나이 PD. 이만현 씨 군대가 났다고요? 라고 질문 예.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대 정글의 업치. 진짜 사나이는, 거기 가느니 정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거 잘 지었다, 이거. 저 토론 주제로 써야겠다, 이거. 아, 그래요? 예. 진짜 사나이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또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서. 예. 아, 저 군 생활 되게 못했거든요. 작업 못해가지고. 똥손이라. 그쵸. 군대야말로 진짜. 작업을 해야 말에 그 무게감 있고 하는데. 그렇죠. 응손이 진짜 탄압받죠. 스포츠 못하고. 예. 작업 못하고. 이러면 이제 말에 그게,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조직 생활을 좀 했던 분들이 군대에 가끔 고참으로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네. 뭐, 대학생으로 그냥 있다가 오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좀, 또 탄압을 받습니다. 진짜 사나이도 밥은 준다. 근데 가끔 즉각 식사시킨다. 워싱도 있고. 저는 근데 같은 걸 한다면 진짜 사나이가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죠? 네? 아, 저 벌레. 예, 벌레 때문에. 물론 군대도 모기 많고 막 이런 게 힘들긴 한데. 군대는 이만한 그거 있던데요? 뭐요? 팀커벨. 벌 같은 게 있던데요? 말벌이요? 모르겠어요. 이런 벌이 어딨어요? 훈련소에서 봤어요. 스타쉽 트루퍼스도 아니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한 팔 정도. 팔 반절? 팔뚝의 반 정도. 네. 팔뚝 정도. 그런 거 봤어요, 훈련소에서. 그래요? 예. 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벌레가 진짜 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가 그, 군대를 이렇게 갔다 온, 뭐, 유격이라든가, 혹한기 훈련,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글에 있을 때 일단 너무 불규칙적으로 잠을 자게 되고, 자다가 이제 갑자기 깨게 돼요. 예. 뭐가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벌레가 뭐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불안감.
예,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아,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아마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팀은 요즘 대부분 일주일 정도 단위로 끊어서 갑니다. 네. 김병만 씨만 2주 정도. 근데 저는 3주였어요. 풀로. 네. 정말. 정말. 아, 김병... 저희 기수가 참 힘들었다고 피디들도 네. 인정합니다. 근데 김병만 씨는 2주가 계시면 혼자 1주 계시는 거예요? 혼자 2주죠. 그래서 한 팀, 그리고 전반 팀, 후반 팀을 맞이하셨어요. 아, 아, 저는 미리 가셔가지고 혼자서 일주일 계시고. 아니죠, 아니죠. 오신 줄 알았다. 좋고. 아, 저 얘기 몇 번째냐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수진님. 남편과 대화가 필요해요. 아기가 생긴 후 아기를 돌보느라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통화하고 그랬는데 요즘 저희의 카톡 대화는 오잉? 출근 잘했어? 점심 먹었어? 언제 퇴근해? 뿐입니다. 유유. 저희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까요? 말년님 댁은 어떠세요? 그림은 대화가 없어도 눈에서 꿀 떨어지는 남편과 저의 다정한 투샷 그려주세요. 아, 이건 좀 진지한 건데 어떻게 예. 뱉어내.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예. 무성의 분석으로 하면 저희가 가장 좀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말년년 상담소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거의 아침마당이나 예. 최벽호 선생님. 예. 이쪽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솔직히 말할까요? 네. 저한테 욕하는 것보다 이런 사연이 더 불편해요. 좌불안석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줌통령 박펠레한테 물어봤어야 된다고. 그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살긴 살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면, 막 이런저런 일, 막 그, 뭐, 직장, 뭐, 육아, 막 이런 거에 이미 진이 다 빠져서, 예. 그 말할 에너지가 별로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출근 자리에서 점심 먹었어 뭐 이런 거가 보통 이게 맞죠. 저도 그렇게 대화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대화 속에 이제 인생을 계속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많은 건 생략돼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할 얘기도 많이 없어지죠, 사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 거라고는 이제 여보. 이런 거밖에 예. 없죠, 사실. 아, 새로운 장난을 개발한다. 지어내는 거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면 뭐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가만히 서로 있으면 뭐 하니까 뭐 TV라도 본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는군요. 이게 보통 그 연애 시절에는 서로를 모르는 영역들이 확실히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주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꽂히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스윗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같이 살게 되면 모든 걸 이제 열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 생략되는 거군요. 이런 거죠. 장군차도 한두 번인지 이게 결혼하고 이제 10년 사는데 네. 장군차 20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기할 게 이제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 찔리네요. 예? 찔리네요. 아, 예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글 얘기도 한두 번. 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연도 그렇죠. 아, 칭찬하게 나 100번 들었다고 하시네요. 저 형은 3000번을 할 거야. 아, 그렇군요. 결혼한 친구들이 맨날 하는 말. 자식 예. 보는 맛에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좀 공감이 되는 게. 그래요. 애기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 뭐 이제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수진님은 그렇게 막,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니까요. 다 이렇다? 네. 근데 이제 뭐 뻔한 얘기지만 취미, 공통적인 취미 가지자. 취미 가져. 네. 조심스럽네요. 네. 네. 정글을 같이 가시던지. 친구 선생님 전화 찬스 쓰자고 하신 분 있고 이말년 털난 이금희 선생님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 예. 부부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같이 게임하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안 와닿네요. 자, 고진영님 사연. 12월에 회사에서 송년회 겸 MT를 갑니다. 너무 가기 싫은데 핑계댈 거리가 없어요. 아프다라고 핑계를 대기엔 다른 송년회에서 너무 잘 놀고 다니기 때문에 안 통할 것 같고 집안일 핑계대면 팀장님이 자기가 해결해 준다면서 집에 전화하려고 하더라고요. MT를 피할 기가 막힌 핑계...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배디 MT에 제가 껴서 같이 마피아 게임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뚱뚱하고 모자를 잘 쓰는 남자입니다. 그렇군요.
송년회 겸 MT. 그래도 다행히 그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나 야유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야유회는 이제 MT 같은 거죠. 네. 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한 번만 피하면 되는 거네요. 어... 예,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렇겠네요. 예. 예. 1회만 피하면 된다.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보통 1년에 3회 정도가 이제 회사 거를 피할 찬스가 생깁니다. 아, 야유회, 송년회, 그 다음에 뭐 이제 아, MT.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딱 한 번인 것 같으니까 송년회랑 MT를 이제 그 올인원으로 예 요거는 양심상 갑시다 회사에서 합쳐줬는데 요거는 좀 회사에서 한번 양보해주면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그 아니에요? 도리 아니에요? 하나로 합쳐줬으면 가죠 그런가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하도 그 방송에서 이런 데 잘 안 간다는 거를 얘기를 해놨어가지고 예. 저한테 뭔가 해안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이분은 MT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 송년회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송년회는 다 가시잖아요. 재밌게. 그러네요. 그것도. 회사가 싫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어떻게 해요. 싫은 거 이 많은 송년회 중에 싫은 송년회 한 번도 가주는 게. 괜찮죠? 네. 다른 송년회에서 너무 잘 놀고 다니기 때문에 이분은 송년회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게 다 알아요. 뭐, 아, 뭐, 집에 계속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뭐, 다녀와야지 하면서도 핑계대네, 속으로.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진혁 씨는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뺀질이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뺀질이 거기서 좀 이제 빠져나와서 좀 약간 그 적극적인 고진혁으로 탈바꿈 돼보죠. 말팀장님인데요, 거의? 예. 예. 이번 건 한번 가보고 또 결정해보세요. 또 안 간 사이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쵸? 안 가본 분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죠? 이분이 그래도 몇 년 다니다가 예. 회사 부서 MT 이런 게 어차피 뻔하다. 예.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마주치는 뭐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정글 가실 때 예. 그 보자기 왜 코에 거셨어요? 어느 보자기요? 그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에서 코에 거신 거 아니에요? 뭐죠? 아닌가? 내 기억이 왜곡됐나? 코에 거셨던 것 같은데? 뭐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모자처럼 예.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였죠? 아, 실험맨처럼. 아, 턱에 거셨어요? 네. 아.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는데. 아, 저 왜 기억이 왜 코에. 아,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아, 그러면 안 이상하네요. 전 갑자기 코로. 거신 걸로 기억이 갑자기 나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까지 하는 이유는 그 태양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예. 네. 저는 이미 전 타임에 갔던 유경험자인 봉태규 씨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 신발도 그 친구가 신나라는 거 신고. 예. 옷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표정만큼은 숨길 수가 없어요. 표정은 안 되더라고요. 예. 네. 벌레 때문에.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주만 그랬고 네. 둘째 주, 셋째 주는 아주 즐겁게 지냈다. 네. 예. 자, 고진영님은 일단 가라. 가라. 가고 타일러 써요. 네. 털금이 시즌 2라고. 네. 왜 이렇게 오늘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냐고. 심지어 저 군대 가서 이제 저 편식하는데도 네. 군대 가서 깍두기 두 개는 먹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병장 달았는데 깍두기 두 개 먹었다는 거. 그래요. 네.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고진영님 힘내시고요. 6555님 저는 이사 지망생입니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아는 동료를 만났을 때 아싸라면 그냥 안녕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갔겠지만 인사들은 꼭 즐겁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간단히 스몰토크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어디가? 밥 먹었어? 이 두 가지로 질문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근데 이게 지겨워서 스몰토크에 최적화된 참신한 인사말 뭐 없을까요? 물론 대화가 너무 길어져도 안 됩니다. 그림은 슬램덩크 서태웅 강백호 하이파이브 장면인데 한 명은 베리 한 명은 이말야. 당연히 안 그리겠죠? 네. 요즘 인싸 지망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인싸가 되고 싶다. 핵인싸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마케팅으로도 많이 이용당하시는 것 같고. 자, 삼장법사 봤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침투부 봤냐?
삼정법사는 그 뭐라고 해야죠? 그 몰라도 이미 커뮤니티에 쫙 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텐을 안 들으시더라도 알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스몰 토크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이말년 작가의 스트리밍 구독을 하는 걸로 네. 인싸가 되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회사 생활은 아싸가 좋은데 왜 그러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싸가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능동적 아싸냐. 네. 그 좀 약간 수동적 아싸냐. 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자기가 아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발적 아닌데. 아싸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에 의한 아싸는 또 인싸를 또 지망하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LA 시절부터 얘기를 해보자. 일단 말을 많이 해봐라. 예. 예. 근데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좀 던져보는 거죠. 저도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진 않는데 급격히 아나운서가 되면서부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라는 거는 그 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보다는 예.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메워줘야 되고. 예. 지금도요. 예. 아 지금 베트남 할 때마다 항상 느껴요. 그래요? 할 말 없을 때 제가 딱히 할 말 없으면 알아서 막 아무 말씀이나 막 다 그렇죠. 적재적소에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DJ니까. 아니, 네. 대단한 능력 같아서요. 예. 아, 침투부는 그냥 침묵이 흐르면 침묵으로 놔둬버리나요? 아니요. 저도 채우죠. 채우죠. 이걸 그게 다르죠. 그 클래스가 다르죠. 이제 적재적소에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1 더하기 1은 중노동 이렇게 채우죠. 아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지상파 심의 규정도 지켜야 되고 네. 또 3초 이상 침묵이 흘러버리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지상파는 중2 네. 학생들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기본이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배튜브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제 집에서 하듯이 네. 네, 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침묵도 마음껏 하고 그러겠죠.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인사말을 뭐 물어보는 거에서 좀 네. 탈피해서 발상의 전환 네. 상대방이 물어보게끔 아, 바로 바로 대화 아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대화 너 신경 쓰지 이러면 신경 쓰지 마 하면 바로 대화 핑퐁 왔다 갔다 핑퐁으로 그렇군요 네. 굉장히 암울하다고 하신 분 있고 테이프 늘어졌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침투부에서 말년이 형은 도네이션이 채워준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분. 맞아요. 네. 네 제가 못 채우면 도네이션이 또 채워줍니다. 네. 자, 아 그거 한번 하면 바로 아싸 된다고 네. 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아픈 애로 낙인 찍힌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회사에서 인사말로 이게 짧은 시간에 탁 치고 빠지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것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피곤해 보인다. 직장인들 다 피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던져도 윗분들도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다들 똑같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 보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고 하는 그거는 그냥 피곤해 보이시는 거고 이말년 씨는 진심으로 피곤해 보이는 거고 아니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냥 할 말 없어서 그냥 너 피곤해 보인다. 아니 피곤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천생 피곤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 저 의뢰하는 인사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에 대답을, 아닌데, 나 되게 화사한데, 컨디션 최상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까이 오더니, 진짜, 얼굴이 지금 시체색이라고, 진짜 안 좋아 보인다고 병원 빨리 가보라고. 그거는 이제, 의뢰하는 말 아니겠죠? 예. 네. 그건 거의 병원 영업 수준 아닙니까? 할 말 없어서. 혀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예, 뭐 이런 거. 네. 시체색은 너무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시멘트색 의뢰하는 그냥 그 뭐 피곤해 보인다 그런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건 파국이라고. 자,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하고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 선물하시겠어요? 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존 인물이 나오면 제가 잘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아, 이거는 이런 거 못 그리죠? 이렇게 말씀드린 하이파이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한 거 전 좋아해요. 네. 군복 입고 정글 가서 벌레들 기어다니는데 그에서 유격체조 8번 하는 그림. 요거 괜찮네요. 그렇군요. 스타쉽 트루퍼스 느낌. 발발발발 하는 거 그리면 될 거예요. 네.
걸었다는 거 아니야, 아까? 네, 걸었어요. 얼마에 걸었는데? 아, 그래? 네? 얼마에 걸었는데? 1,500. 8번이 그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발 이렇게? 네, 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유격을 안 해봐가지고. 그거요? 유격 왜 안 해봤어요? 저 그 경계부대라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장군차인, 유격 안 해서? 장군차인 저도 유격을 두 번이나 했는데. 저 화승방도 안 했어요. 유격 안 하니까 행군도 안 하죠. 안 들어줘가지고. 근데 내가 중계방이란 뜻이야? 아니면 중계방이 따로 운영된다는 뜻이야 그냥? 중계방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아닌가? 왜 지금 들어가셨어요? 아, 중간에 한번 끊었나? 아니 아직 1500 안 됐는데? 아니 내가 1500이 넘어. 저 잠깐 봐봐. 그럼 1600으로 바꾼 다음에 들어오십니다. 볼게요. 맞나? 응? NFL 엠스플에서 하는 것도 가끔 보지만 저는 게임 패스를 유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 걸 그냥 봅니다. 근데 이제 엠스플에서 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가끔 NFL 꿀팁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볼 때가 있죠. 작년 아나운서 동생이 그거 많이 했었죠. 지난 시즌까지. 그리고 그거네. 아까 섞여 있었어. 이게 갑자기 아까까지 있었는데. 49ers랑 자이언츠가 요번에 맞붙어서 아주 재밌게 됐는데 결국은 다 못 봤어요. 그때 창사 기념식 때문에. 그 얘기 아니죠. 중계방에서 러브를 글로 좀 따라야겠다.
중계방 가셨어요? 나도 요즘 던져줘. 나도. 아, 명장 나왔네요 또. 자, 알겠습니다. 관련이 참 주장을 위. 자, 강헌교님을 위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말년의 힐링툰.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꽤 캔버스가 꽉 채워졌어요. 예, 군복 입고 PT8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게 근데 왠지 네. 그 너무 날벌레들을 윙윙 그려놓으니까 아래 그 마치 냄새나는 분처럼 개미도 있어요, 개미 아래. 아, 개미들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 흙바닥 같은데. 아니 파리들이 막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 드니까 화장실 같잖아요 여기가. 예. 근데 비슷해져요. 그 땀 나면 원래 괜찮아요. 예. 흙바닥에 그래요. 누가 봐도 교련복 같은데. 그렇군요. 아, 맨발인가요 지금? 아, 그, 예, 그 군화 그리기 싫어가지고. 아, 삼천교육된 줄 알았다고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림만 보면 군대든 정글이든 안 가고 싶은 느낌. 네,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예. 자, 이말년 작가 오늘 함께 했고요. 베스타그램에서 이말년의 힐링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케빌 노래 듣겠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K-윌의 그땐 그댄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아, 사진. 아, 어디 보자. 이게... 아. 요구가 말만 들으신 게 아니라 행동도 들으시는 건가요? 아 열받게 하려고요. 가장 깔아야지. 아니 이 잘 나오나? 패딩을 왜 저렇게 땅바닥에 패딩 끼쳐놨어요? 아 누울 데가 없어요. 본인이 쓰러져 있는 거 같아. 아 좋은 거 잘 나와요? 뭐야? 시간 끄는 걸? 잘 나오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걔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 빨리 찍어. 꺼져. 아, 꺼져. 아 꺼지라고? 아, 해볼까? 야, 해보자. 야, 어, 찍죠. 자, 자, 하나, 둘, 셋. 네. 아, 좋네요. 잘못됐다. 받으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문제 맞추면은 갈게요. 자, 2 더하기 2는 덧니입니다. 2 빼기 2는 뭘까요? 2 빼기 2는 뭘까요? 핸드폰 들어갔어? 네. 핸드폰? 아니, 안 들어갔죠. 응? 이 차도 왜? 침투부 구독 취소한대, 빨리. 아, 그래요? 구독 취소 갑니다. 자, 갑니다. 이거 쓰고? 아니요, 아니요. 답은 틀리입니다. 드셨어요? 어, 안 맞았어요. 갖고 가세요.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